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. RC라는 오토봇은 워낙 신출 규모라서 잡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. 그런데 잡히셨네. 여기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지. 내가 암호화되어 있는 오토봇들의 신호를 잡아냈거든. 암호화 시켰다는 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. 어서 해독을 해라. 그러면 아무런 고통 없이 빨리 끝내줄 테니까. 크게 말해. 웅얼거리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. 네 목숨 따위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거지. 그럼 남의 목숨이 걸리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오겠군. 어서 암호를 해독해라. 안 그러면 네 동료인 크리프 점퍼를 지하에 묻힌 오토봇들 곁으로 보내버리겠다. 지금 사이버트론은 공동묘지나 다름없는 상태라고. 어서 암호를 해독해내. 기술이란 기술은 전부 다 썼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.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만 중요한 암호를 포기할 수도 없고 놈들의 생각을 빼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. 안 돼. 내가 잡은 놈들을 넘겨줄 수는 없다. 내가 뭐하러 그놈 좋은 일을 시킨단 말이냐. 중요한 암호를 포기할 수도 없고. 그래, 어차피 에너지를 전달해주러 가야 하니까 할 수 없지. 닥쳐! 다 왔다. 니들이 암호를 해독할 방법을 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색다른 방법을 쓰는 자를 소개하려고 풀게 될 거야. 오토봇들, 인사부터 해. 쇼크웨이브야. 엄청난 양의 에너존을 수송하고 암호화된 오토봇들의 교신 내용을 가로치고 포로까지 둘이나 잡은 건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성과야. 하지만 내가 부르님께서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. 아 그래, 이 일은 너한테 맡겨주지. 그래, 너라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야. 시작해. 쇼크웨이브? 암호를 빼내려다가 놈들의 신경계부터 마비되면 헛일일 텐데 제대로 해낼 자신이 있는 거야? 아니 물론 그러시겠지. 아! 암호다! 시끄러! 이거 들어야 한단 말이야. 아 최고야! 옵티머스 프라임의 다음 행선지를 알아냈어. 게다가 도움을 청하고 있군. 이럴 때 공격을 해야 돼. 쇼크웨이브! 내가 잡은 보로 중 하나를 네가 처리했잖아. 크리프 점퍼는 내 손으로 없앤다. 어떤 식으로 끝내줄까? 네 입맛대로 골라봐. 절단기를 써서 조각조각 내줄까? 아님 분기를 쓸까? 그래 좋아.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. 구식 방법으로 말이야. 그걸 내가 말할 것 같아? 쇼크웨이브! 그놈한테 알아봐! 케이온 지하에 스페이스 브릿지를 만든다니까! 그걸 알아냈다고! 쇼크웨이브는 사이버토론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스페이스 브릿지의 부품들을 주워모아 그 기술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! 쇼크웨이브가 잘난 척하다가 얘를 망친 것 같군. 어서 없애버려! 스페이스 브릿지에 뭔 짓을 한 거야? 원래대로 해라! 스페이스 브릿지가 곧 폭발한다!